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코타키나발루 개편인데 해변가 그리고 습지에서 다양하고 독특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이내추럴리스트에서 원래 여기 서식하는 개는 아닌데 인도네시아 자바라든지 술라시 이런 데 사는 개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유명한 친구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낮에 봤을 때는 굉장히 푸르렀는데 지금 암흑속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 저기 뭐야, 뭐 뛰어갔는데? 이렇게 해변가를 야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개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걔네가 고스트 크랩이라고 해서 잡고 나면은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우선은 1차적으로 여기서 좀 특이한 크랩을 몇 마리만 잡아보고 나서 바로 뱀파이어 크랩을 잡으러 갈 겁니다. 오, 여기 낚시하나 보다. 오. Hello. Did you catch your fish? No? 오, 여기 잡았네. 오, 지금 새우를 미끼로 해가지고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 잡. 아, 야야야. 아, 아파 아파 아파. 우당. 응? 어? 우당? 아. 야, 여기 물고기를 잡았어요. 우와. 약간 조기 종류인 것 같은데 좀 이쁜 친구를 잡았습니다. 와. 코리아. 오케이. 코리아. Yes, Korea. South Korea. 잠깐만, 여기 있다. 어?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우와,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굴이 있는데 이거 한번 파볼게요. 여기에 지금 좀 큰 개가 있었거든요. 빨리 파서 보여드리고 이게 정체가 뭔지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그냥 뱀파이어 크랩. 이 보로네오 오면은 한 번씩 봐줘야 되거든요. 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와, 굴이 너무 깊은데?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깊다. 토끼.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에그박스 팀이 있어서 같이 하면 수월해요. 여기 있어요? 와, 여기 물이 깊다. 뭐 있었어요? 예, 여기 봤어요. 있었는데. 예. 여기는 와. 너무 깊다. 이거 큰일 났네. 크기가 좀 클 거예요. 에그박스는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다려봐요. 같이 합시다. 자, 합동 작전. 이쪽으로 갔어요. 구멍이. 합동 작전.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둘이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오, 만져졌다. 만져졌다. 아, 또 나온다. 만져졌다. 얘는 이제 못 올라갈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여기 한 번에 잡아주세요. 나왔다. 와, 크다. 나왔다. 어, 큰데? 와, 아우, 에그박스님 수고했네요. 어, 근데 생각보다 크다. 이거 한번 씻어서 보시죠 한번. 야, 얼굴만. 우와. 이거 물리는 거 아니야? 와,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바다 거북이 그냥 한 마리씩 물고 가서 이제 잡아먹는 그 약간 그런 단란개 종류인 것 같고 이름은 고스트크랩이라고 하는 유령개입니다. 이거 엄청 빨라요. 오,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에그박사님이 오자마자 잡았어요. 와, 근데 확실히 특이하게 생겼네. 지금 웅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눈에 뿔같이 생긴 게 진짜 이게 뿔 맞죠? 한번 만져봐 주세요. 딱딱한지. 물리는 유튜브 각인데 딱딱해요. 어때? 진짜 딱딱해요. 아, 진짜로? 아, 눈 보호하려고 있나 보네. 만져보실래요? 신기하다. 우와, 여기 엄청 큰 애 있다. 여기 엄청 커요. 뭐예요? 엄청 커. 이거는 개 구멍이 아니고 진짜 강아지 구멍인데요? 잡았어. 잡았어요? 여기. 있어요? 어, 물릴 것 같은데? 우와. 오, 우와. 오, 엄청 세. 잡았어. 오, 움직여. 와, 여기 있다. 잡아. 와, 나왔다. 오, 얘 크다. 자, 와. 신기하다, 확실히. 여기는 바로 보로네오, 말레이시아입니다. 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눈을 세우거든요? 귀엽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구경 좀 했으니까 이제 뱀파이어 크랩, 좀 이쁜 크랩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왜 홀이 들어간지 알겠다. 눈이 신기하구만. 엄청 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아, 굴이 엄청 크네. 에고 박사님, 보여주세요. 가보겠습니다. 형, 여기 장갑 있다. 아,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여기 다리가 보입니다. 벌써 보여요? 우와, 여기 뭐야. 바닥에 이거 등강류들이 엄청 뛴다. 와, 이거 엄청, 얘가. 단단해. 가만히 있어요. 화석, 아, 화석. 만져줘, 만져줘. 여기 보세요, 이거, 이거. 우와. 이 약간 화석을 발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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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달랑개 종류 같은데 맞죠? 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왔는데 문이 닫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와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도 좀 불안해요. 제가 생각한 거 이 뱀파이어 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곡에 사는 산에 사는 민물상계의 종류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가 서식처가 아닌데 찍혀있길래 왔는데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신기한 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맵이 있네요. 지도가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근데 개도 있고 뭐 새 종류도 있고 여기 보면 투구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은 람사르네. 람사르 약간 습지인 것 같고 여기 24헥타르 크기래요. 규모가 엄청 크네. 아, 맹그로브가 32종이 있구나 현재까지 기록된 게. 와, 아무튼 뭐 여기에는 아 다양한 여기에 이제 새들이 90여종 이상이 여기 거주하고 있대요. 그 뱀파이어 크랩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허위면은 진짜 기분은 나쁘겠지만 찾아볼게요. 헬로. 와, 오, 두고개. 진짜? 어, 그 진짜래요. 리얼이래요. 그리고 여기 산다는데. 헬로. 아, four people. Yeah. Adult. 아, 14 ringgit. Yeah, 40. 80. Yeah. 자,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와, 여기서 잡아서 풀어준다고 했던. 잡아서 풀어주기만 하면은 잡아도 된다고 허락도 받았고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곡이 있나? 그래서 뱀파이어 크랩을 여기서 확인했나? 사진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뱀파이어 크랩이었어요. 와, 여기 진짜 이게 바로 그 맹그로브 나무예요, 여러분들. 그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맹그로브 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와, 물 색깔이 왜 초록 색깔이에요? 청수가 돼 있네요. 뭐가 살까요? 어디 있을까요, 애들이? 와, 분위기만큼은 최강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는 악어도 살거든요. 여기 악어 있진 않겠지? 이거 진짜 뱀파이어인가? 어, 저거 약간 느낌이 있다. 얘 좀 느낌이 있는데? 아, 아니다. 어? 아니. 쉽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맞는데.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 아, 근데 여러분들 조금 낚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해외 다닐 때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여러분들도 좀 참고만 할 뿐 너무 믿고 갔다가는 조금 허탈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여기 자체가 좀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확실히 한 번쯤은 와볼 만합니다.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여기 20링깃이고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10링깃으로 내고 싸게 들어옵니다. 어디? 아, 근데 뱀파이어 크랩은 저렇게 안 큰데? 작아요? 네, 1-2cm 밖에 안 돼서. 와, 여러분 20배열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개가 많긴 한데 아, 이거 내 생각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뱀파이어 크랩 같아서 그냥 뱀파이어 크랩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죠? 와, 이게 비주얼만큼은 최고인데 이거 좀 아쉬우면서도 막상 오니까 그래도 개들이 좀 신기하게 이쁜 애들이 많긴 하네. 자, 근데 여러분들 뱀파이어 크랩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관상용 반려개로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나주개처럼 알 상태 안에서 조에야 그다음 메갈로파 단계를 거쳐서 치계로 변한 후에 어미 곁을 떠납니다. 보통 꽃게라든지 뭐 청개라든지 그냥 바닷속에 사는 애들은 대부분 조에야랑 메갈로파 단계를 알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나면 물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미들이 털어내거든요. 이 나주개라든지 뱀파이어 크랩 번식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명은 좀 짧지만 번식 난이도가 쉬운 건 쉬워서 알을 40개에서 80개 정도 낳는데, 이게 한 번에 번식이 되면은 집에서 뱀파이어 크랩, 그 이쁜 뱀파이어 크랩을 여러 마리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와, 얘네 되게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키울 수 있으면 저라면 키웁니다. 뱀파이어 크랩도 키울 예정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키우고 싶네. 물론 보진 못했지만. 와, 얘 다리 파랗다. 약간 그냥 바다개처럼 생겼네요. 바위개인데, 발색 있는 바위개. 우리 라기가 있었으면 그냥 다 바로 그냥 튀겨 먹어버렸죠. 여기 실제로 진짜 투구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표지판도 있고 아까 표본도 있었죠. 와, 바다 투구개 같아요. 그래서 맹그로브 크랩, 뭐 바다랑 기수랑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종이 있네. 종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드크랩도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브라운 머드크랩이 진짜 엄청나게 커집니다. 와, 진짜 이런데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야간되거나 그러면은 맹그로브 크랩이 실제로 여기 많이 숨어 있을 거예요. 시즌에 따라서 산란하러 기수 지역에 많이 오거든요. 그때 타이밍만 잘 맞추면 진짜 괴물 크랩, 괴물 머드 크랩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콧구멍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커 보이냐. 이 말하면 여러분들 콧구멍밖에 안 보더라고요. 와, 여기도 엄청 넓다. 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 같이 많은 생물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야, 이런 습지가 여과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개들도 유기물을 걸러서 먹기도 하고, 여기에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의 정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습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처이기도 하고요. 아, 제가 보고 싶었던 그 뱀파이어 크랩은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혹시나 이쪽에 사는 뱀파이어 크랩이 있을지. 와, 와, 머드 크랩을 잡았어. 대박이다. 우와. 우와, 대박. 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머드 크랩이 저 꼬마이들이 막대기를 툭툭 쳐서 잡았습니다. 와, 네. 제가 알던 그 머드 크랩 색깔이랑 좀 다른데 굉장히 조금 진한 발색을 지녔고, 진짜 말 그대로 맹그로브 크랩이에요. 여기서 잡았습니다. 눈 색깔은 약간 조금 빨갛고 브라운 머드 크랩인 것 같기도 한데. 야, 맹그로브 크랩을 여기서 구경을 할 줄이야. 대박입니다. 저기 친구들한테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우, 반갑다. 와, 여기 진짜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것을 이렇게 들어오고 걷는 것도 참 신기하네. 근데 이거 굉장히 질겨요. 부러질 것 같잖아요. 엄청 질기고 단단하거든요. 오. 원? 원? 오. 오, 두 마리 잡았네. 알에 있는 거 엄청 커요. 와. 저기 있는 거 크죠? 아, 이렇게 쑤셔서 잡는구나, 구석에. 쑤셔서 어떻게 잡는지. 아, 있는 점 좀 확인하는 건가? 딱딱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잡는구나, 애들이. 방금 꺼냈어. 우와, 대박. 우와, 진짜 크다. 아니, 여기 친구가 꺼내는 거 못 봤는데 계속 쑤시더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우와.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 얘 쑤셔가지고 지금 났어요. 이야, 대박이에요. 한 마리 더 있나봐. 한 마리 더 있나봐. 있나봐. 근데 얘 친구들이 말이 안 통해서 좀 아쉬운긴 한데. 여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난, 무거워요. 얘 무거워. 친구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 간다고 이제. 아, 집에 간다고? 어디가? 와, 보셨죠? 있을 거라고 말은 했는데 진짜 있을 줄 몰랐는데 진짜 있네. 심지어 엄청 큽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친구들한테 좀 용돈 좀 주고 고맙다라고 표현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었고 저기 동네 형, 좀 큰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랑 셋이서 지금 저쪽으로 이동해서 갔거든요. 아무튼 발견을 했다라는 거 너무 신기합니다. 아,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데 저런데 나무 틈 있잖아요. 저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긴 쇠꼬치 막대기로 슉슉슉, 아까 보셨죠? 계속 쑤시고 있어요. 딴 데 보면서 쑤시고 있는데 거기서 청개가 머드크랩 탁 물면은 그걸 잡아 당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어젯밤에 이렇게 고스트크랩,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달랑개 종류의 고스트크랩도 봤고, 오류된 정보지만
아무튼 이 맹그로브 숲에 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현지에서 가재 잡듯이 맹그로브 크랩 잡는 거를 실제로 한번 봐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습지에 있는 생물들도 구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유익했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